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산하 출자 출연 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주시는 구체적인 경영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책임 경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세한 경영 연구원에 맡겨 4개 출자 출연 기관에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리더십과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5개 분야입니다. 평가 결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경주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같은 등급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사 공정성, 청년무지 실천 등은 다소 개선됐고 전문성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 수입률 증가 노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 역사 문화 관광 유적을 우리 저희들 첨단 스마트 미디어 기술 내에서 알리기도 하고 우리 첨단 기술을 많은 경주 시민들이 이용해서 자라는 세대에게 4차 산업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영 실적을 평가했는데 라 등급을 받아 경영 분석 내실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경주시 상수도 경영평가에선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경영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요.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책임 경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8월 달에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통보하고 경영 개선 대책 수립과 실행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